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세비와 이세비 생명과 그리고 ABL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S모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찐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수급이 조금 별로죠. 수급이 HLB 쪽이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흐름은 아니다. 자, 약간 수급 페이크, 창구 페이크를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로봇은 재료가 소멸이 되었죠. 계속해서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었던 두산 로보틱스가 입성하면서 재료 소멸하면서 박살이 나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에스모라는 재료가 생성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입성을 했고 시작하고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고 지금 97%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초반에 샀으면 엄청나게 뚜리게 맞았겠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자마자 약세를 보이고 나머지 로봇주들, 이제 로봇 쪽이 기대할 만한 호재가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로봇은 거품이 좀 크게 끼어 있던 섹터죠. 상당히 크게 수익성, 현재의 수익성에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고평가가 되어 있던 그런 섹터인데 오늘 아주 크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두산이 15% 가까이 하락을 하는 아주 급락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분위기가 반도체가 좋습니다. 반도체 쪽이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고 있죠. 오랜만에 지금 4%대 강세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좀 힘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죠. 주성, 원익, IPS, 테스, 그리고 DBI텍, LS세미콘, 유진테크 등등 해서 반도체 주들이, 장비 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강세 보였죠. 테슬라 강세 보이면서 2차전지 관련 주들도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동안의 하락폭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 일어났고 테슬라가 반등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저가 매수 들어서 올려주죠. 자,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강세, 그리고 로봇이 약세, 그리고 바이오 쪽이 강세죠. 바이오가 좋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에스모 기대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증시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돈들이 갈 곳이 많아졌죠. 반도체와 2차전지 아주 큰 시장 쪽으로 돈들이 갈 곳이 많아졌는데, 수급은 외인기관이 코스피를 1600억에 1300억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연절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외인이 150억 매수에 기관이 750억 정도, 74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당히 어제 엄청난 누르기가 일어났고 오늘 다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근데 HB와 그리고 ABL 바이오를 보시면 차트가 거의 똑같죠. 거의 쌍둥이 차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항암제 관련주 에스모가 미국 종양학회죠. 그래서 이 항암제 관련주들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 쭉 하락을 하고 다시 에스모라는 재료 가지고 주가를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ABL 바이오는 신한하고 한국이 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HLB가 같이 3% 정도 올라서고 있지만 여기는 신한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한국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던 삼성창구가 매도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3%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적산병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 모양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고. 상승 한번 주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가겠다. 눌림목으로 작용을 하고 올라서는, 되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생명과학 쪽은 외인기관이 계속 매수 중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다. 에스모에 한번 주가 상승을 제대로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죠.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올라서려는 이런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이 지금 또 27,000주 숨어서 사다가 이제 들켰죠. 숨어서 이렇게 사고 있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공매도가 어제도 10만 주 정도 나왔죠. 그렇지만 이 바이오 쪽 에스모의 황제답게 10월달 주가 아주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이 창구가 상당히 헷갈리게 하죠. 이게 창구가 과연 계속 밀어 올릴 창구냐? 보통 한국하고 신한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강세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공매 대표적인 창구죠. 자,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좋습니다. 상당히 바이오 쪽에 수급이라기보다는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상승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저는 이제 로봇 약세,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에스모라는 아주 큰 지금 호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쪽이 또 바이오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 에스모가 있는데, 이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올려서 먹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고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줄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또 오르면 또저 눌림목을 주고 또 파동 타고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추세는 10월달, 10월 20일까지 해서 추세는 계속 이리저리 흔들겠지만 우상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HLB가 주가가 낮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러면 주가는 좀 위로 가겠죠. 최근에 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눈치를 좀챈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HLB와 ABL바이오 기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에스모 때 에스모 구간이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런 구간에 이 HLB와 ABL바이오 이런 항암제 관련주들 한번 이 메이저들이 좀 밀어 올려서 시세 차익을 좀 만들어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강력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입니다. 근데 HLB는 지금 뭐 공매도가 워낙에 힘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매도들이 비켜줘야지 갈수 있다 그랬죠. 공매도들이 그래도 어제 분위기나 어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봤을 때 공매들이 힘을 쓰고 있지만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에스모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를 또 무기 삼아서 아군 삼아서 공매도들을 이겨먹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매도들도 좀 아마 비켜줄 겁니다. 이런 지금 에스모가 있기 때문에 좀 비켜주고 좀쭉 올리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공매 서서 먹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고 양호합니다. 상당히 좋고 양호한데 이 적산병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갈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자, 지금 오늘 코스닥 쪽에 외인기관에 매수가 좀 들어와서 이런 바이오 쪽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미증시가 연속성을 가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죠.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지금 상당히 뭐 기분 좋게 관망을 하면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면은 되겠습니다.